우리 불자님,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일상의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가운데서 행복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니까야에, 우리가 니까야 공부를 참 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고 있지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계시는 유명한 불자, 영국인인데 불자입니다. 불자 교수님께서 보디사트바 아시죠? 보디사트바 does not taste happiness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부처님의 모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보살은 나의 행복을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 행복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절에 오시는 불자들은 모두가 보살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선남, 선녀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들 절에 오시면은 모두 다 보살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절에 와서 우리는 보살을 배우는 겁니다. 왜? 일상생활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보살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살을 배우면서도 절에 수년간을 나오면서도 우리는 보살 행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일생을 두고 하신 말씀이 또 우리가 애지중지 복송하고 있는 금강경의 말씀이 행복을 추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우리는 첫째, 다 나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자기중심주의적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초적인 그 단어의 공부를 좀 해보면, 보디는 사뜨바, 보디사뜨바, 보살, 보디는 깨달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맛이 나지,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무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면 저 일어나서 갑니다. 보디는 깨달음이라는 소리예요. 사뜨바는 중생이라는 소리죠. 중생. 이 보디사뜨바는 깨달은 중생. 그걸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쉽게 말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보디사뜨바 그래요. 그래서 깨달으면은 일체 중생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부처님 이야기를 어렵게만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참 쉬워요.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 하면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처사님, 부처님, 부처는 무슨 뜻이에요? 부처는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내 넌센스 문제로 물어볼게요. 부처님은 깨달음 하면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죠? 내 넌센스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나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부처 할 때는 우리 중생의 부탁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맞죠? 부탁을 다 처리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그 모든 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넌센스 문제니까 대답해 보세요. 보살은 보살피고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뒤에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체 중생을 보살피고 살펴주시는 분이다. 그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우리 중생의 괴로움이 다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불교가 왜 존재하는가? 이거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생의 괴로움의 뿌리가 뭐냐? 생각이에요. 중생의 생각. 우리 중생의 생각은 뭘로 꽉 진흙처럼 붙여있냐면 처음 이야기했지만 나라는 생각으로 꽉 붙여있어요. 나라는 생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강경에서는? 옳지. 아상이라고 해요. 내가 있으면은 누가 있어요? 상대가 있죠? 인상. 또 내가 중생이라고 하면,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하는 중생상. 그리고 그 속에 일정 부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목숨 숫자를 써서 서자성이라고 하지만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어느 바운드리에 자기 상을 꽉 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근데 그게 바르게 생각하면 좋은데 중생의 생각은 약간 비틀어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일상 생각을 할 때 바르게 생각하는가, 바르게 생각지 못하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괴로움의 뿌리가 아상이다. 근데 아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부처님께서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아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욕망이 들어있죠? 욕심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80평생을 사시면서 욕망, 욕심, 모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상을 버려라. 그리고 분별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집에서 관야심경을 외워요.
근데 그 속 내용에 보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안욕 따라 삼역 삼불 차별을 두지 말아요. 차별을. 근데 우리는 불교를 수십 년 다녀도 너 나를 분별한다. 그렇죠? 그 분별심을 두지 말아요. 물은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분별심이 없지요? 없어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일체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아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물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천둥 벼락이 치면서 물보라가 내리치면은 우리가 손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체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물과 같아라. 훗날에 많은 동서양의 성현들께서 물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특히 아시아의 성자인 노자님 같은 경우도 상선약수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 물과 같아. 상선약수. 우리가 선제선제라 하죠. 최고의 아름다운 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노자님도 일생을 설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80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고 제도할 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 말로 풀어서 욕망, 욕심, 애착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소리를 내는 것도 아상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상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나라는 게 없다 하면은 이 몸뚱이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불교는 해석을 못하면은 전혀 몰라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데 또 이 몸속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반야심경 읽으면서 전부 눈, 코, 입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든. 그럼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일반 청년 법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준이 있으니까 중학생이 여중생이 스님 눈도 없고 코도 없고 하는 말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 내가 그걸 모르면은 애한테 얼마나 그 스님으로서 당하겠어요? 코, 눈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눈이라고 하는 고정된 영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코라고 하는 영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 못하면 네가 그럴만하다. 그거 30분도 안 돼서 둘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니까 너 몸뚱이 지금은 아이잖아. 근데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됐어? 어머니 아버지도 너만 할 때가 있었잖아. 근데 늙었잖아. 근데 할머니를 보면 더 늙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중학생 여중생이 여중생 2학년짜리가 죽지요. 그래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 거야. 영원성이 없는 거야. 너도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 점점 늙어.
그리고 나중에 한 80년, 그래서 백수 시절이니까 100살쯤 되면 죽어.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중학생 2학년짜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이 세상에는 영원성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재행, 무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을 깨달으면 저와 같이 소리내면서 악한 말을 하면서 비방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원망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첫 제목대로 행복이 바라는 행복이 없어요. 괴로움. 그래서 오늘 제가 보살은 뭘 낭비하지 않아요? 기억하시네. 행복을 낭비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면 뭐 그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상 하나만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왜 괴로운가를 알 수 있어요. 괴로움의 뿌리는 아상이에요. 부처님께서, 즉 불교가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 괴로움을 뿌리 뽑아라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자기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전부 괴롭죠? 나의 삶이 진짜 행복하다. 나는 매일매일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시네. 저러한 보살님들에게는 부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전해지는 말에 불과하지만 진짜 행복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데 불교가 왜 필요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중생들은 대부분 괴로움 속에 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불교가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생에게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면 불교는 필요 없어요. 다 행복한데 뭐하러 다른 걸 찾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괴로움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행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내가 왜 괴로운가?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랬지? 그 상을 나는 놓고 사는가? 그런 걸 찾아보면 자기 마음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같이 우리 일체 중생을 살려내듯 보살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낮추어서 중생을 보면 그 중생을 살려낼 수 있고 중생을 살리면 행복은 누가 받아요? 행복은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그 영문으로 가장 불교를 간단하게 보디사트바 도르나 베이스트 해피 그 문장을 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이 푸른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책을 놓고
그 교수님을 향해서 절을 세 번 올렸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행복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를 낮추면 건강해요. 즐거워요. 그리고 사는 것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만족한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엄청 만족하고 살아요.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요? 정말? 그 대답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 마음이 즐거우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즐거운 마음은 자기를 낮출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높으면, 아상이 있으면, 높은 곳에 거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괴로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 일상 생활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이 좋은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괴로움이라고 했죠.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은 마음이 편하죠? 왜 편해요? 절에 오면은 부처님을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내려놓아지지요. 일시지만은 내려놓아지고 편안하다. 이거. 그게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부처님을 보면은 서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참회도 있다. 또 참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읽다 보면은 옴 살바 묵다 묵지 사다야 사바하고 참회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진언을 해.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옴 살바 참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참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옴 살바 묵자 모지 사다야 사바 하면은 그 앞에 이제 큰 머리 글자가 참회 진언이니까 참회하는 진언으로 알죠? 근데 그 참회하는 진언의 내용은 뭐냐? 우리 스님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거사님 아까 대답 잘 하시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대충 포괄적으로만 한마디 하시면 참회하는 진언 이렇게 아시죠? 내용을 보면은 아 이런 참회가 있구나. 그래서 스님들은 공부할 때 사참, 이참을 합니다. 사참, 이참을. 살바라는 것은 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못자, 못지. 못자, 못지가 무슨 뜻이에요? 응? 잘 모르죠? 모른 건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또 신나서 얘기하지. 그게 보디사트바라고 했죠? 보디라는 다른 음사예요. 깨달음이라는 소리예요. 깨달음이라는 소리. 못자모지가 보디라는 소리예요. 사다야. 사다야는 무슨 뜻이냐? 어떤 것보다도 앞서 있다라는 소리예요. 앞서다.
좋다. 어? 좋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사바하는 다 알죠? 여차하면 우리가 뭐 할 때도, 합창할 때 뭐 할 때도 사바하 하잖아요. 천수경 모든 말 끝에 사바하가 있죠? 그건 성취한다는 소리예요. 성취한다. 이루다. 그러면, 참해진우는 해놓고 한자 한자 보면은, 이게 잘못을 참회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참. 사참은 우리 몸으로, 입으로 하는 게 사참이지만, 법으로 사참, 이성. 법으로 참회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참이라고.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일체의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길상, 좋은 거라겠죠? 길상이 있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천수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불교를 흔히 깨뜰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천수경을 두덜덜덜 외우지만은 그 무슨 뜻이냐고 하면 몰라. 오늘 그 참회진언을 꼭 아세요. 이미 참회진언은 우리 중생이 사참으로 하는 것을 말로 할 때는 살생중계, 금밀참회, 터도중계 다 했어요. 다 하고 진짜 참회진언 할 때는 진짜 참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잘못된 것을 앞에서 다 한 거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 나에게 길상 있게 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응? 좋은 것이 있게 해 주세요. 내 몸, 내 마음속에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보다 더 한 서원이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서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부처님 하고 하는데 부처님의 일생을 보세요. 부처님은 태어난 곳이 궁둥이잖아요. 모든 권력,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을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쓰면서 제가 쓴 부처님의 일대기가 있어요. 그 일대기를 보면서 너무도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제가 글을 쓰면서 저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건성으로 부처님을 존경만 하고 찬탄만 하지 부처님의 내용을 모르고요. 궁중에서 태어난 부처님이 거리에 나와서 맨발로 찢어진 옷을 입고 그야말로 가난하게 사는 중생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부처님은 스스로 궁중에서 태어났으니까 신발을 신어도 황금 신발을 신을 수가 있잖아요.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맨발로 헐거벗은 중생들을 보면서 부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벗어내죠? 전부 벗어내. 그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맨발. 비단 옷을 벗어내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면은
오랫동안 하지만 오늘은 한 시간짜리 본문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해요. 신발을 벗어내고 맨발로, 비단 옷을 벗어내고, 인도의 풍습은 뭐 헌금조각 같은 게 있으면 변을 봐요. 그것도 우리처럼 좋은 화장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전부 다 어디 뭐 숲 같은데 뭐 이런 들녘 같은 데서 요즘에는 물바가지 한 바가지 들고 가서 물로 씻지만 헌금으로 그 분을 본 밑을 닦아요. 그 이제 던져진 그 헌금 조각을 주워다가 그걸 물에 헹궈서 옷을 키워요.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 옷을? 분소이, 많이 하시네. 분소이를 입고, 맨발로, 가난에 찌린 중생들을 보면서 그 중생들을 어루만지는. 그러니까 아까, 보살은 뭐라겠어요? 보자마자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은 미루는 법이 없어. 자, 아까 우리 행복하다고 했는데, 행복한 사람은 부처님같이, 관세음보살같이. 응?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보자마자 살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른다. 응? 왜? 중생의 소리를 다 들어. 근데 우리가 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듣는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듣는다. 또 본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끊임없이 우리 중생을 보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의 모습을 보자 비단 옷을 벗어내고 황금 신발을 벗어내고 맨발로 분서이를 입고 중생의 손을 잡으면서 행복하여라.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말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는? 무슨 말로 표현해요? 불교가 서운하는 최상의 꼭대기 있잖아요.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을 굳이 해석하면 행복이에요. 더 없는 행복. 일체의 우리의 고뇌, 욕망이 끊어진, 욕심이 끊어진, 애착이 끊어진 그 꼭대기를 더없이 즐겁다 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찬탄하고 존경을 했지만 정작 일대기 부처님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만인가 아버지를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 돌아왔잖아요.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부처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네? 결혼했죠? 근데 요새 스님들 결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죽일 놈 살릴 놈 하거든. 그게 무슨 스님이냐고. 나는 그래요. 결혼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인이 나 홀라 아들 하나를 놓고 부처님은 떠났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가 엄마 빨리 오래요 소식을 듣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차마 과거에
남편이잖아요. 차마 떠나서 출가한 남편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홀라를 지켜서 그 나홀라의 이제 할아버지 왕은 애처롭잖아요. 일생을 나홀라 하나를 보면서 너와 같이 살았나니라. 단 한 번 비단 옷을 걸쳐보지 않고 맨발로 어린 아이를 남편 삼아 그렇게 살았으니 한번 보고 가거라. 깨달은 부처님이 되신 그 부처님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와서 어머니 빨리 오시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갔어.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제자들하고 다 피해주는 거예요, 자리를. 둘이 이야기를 하거라. 근데 그때 부인은 부인 이름이 누구예요? 응? 야소다라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어깨에 손을 대고 뭐라고 하나? 나는 그대가 있어. 당신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 당신은 나보다 위대하고 당신이 있었기에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 깨달을 수 있었어. 부처님이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니까 주르르 두 눈에 눈물을 흘린 그 부인이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거의 보내드리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중의 여인들과 야소다라는 출가를 하게 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나중에 부인은 출가를 해가지고 뛰어난 비구니가 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칭찬받는 비구니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섭존자 아시죠? 마하가섭. 그 둘이가 출가를 했는데 부인은 다른 데로 갔어. 나중에 마하가섭이 데리고 와서 하는데 비구니 처서에서 살지만은 아주 요즘 말로 출중한 미녀였던 거예요. 출중한 미녀로서 주변에서 시샘을 하고 또 마을에 탁발을 나가면은 그만 남성들이 뒤를 졸졸 따라. 그러니까 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마하가섭존자의 부인 이름을 아세요? 잘 모르죠? 나도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77이다 보니까 나도 내일 모레면 80이요. 이제 기억력이 이제 다 사그라져. 그 부인이 하도 시샘을 받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인두로 자기 얼굴을 다치죠.
수행이라고 하는 정점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정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을 뭘로 사느냐? 거지로 살아. 우리가 오늘날 바루라는 이름으로 잘 만들어서 읽고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은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양재기 하나 들고 중생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행복을 가르치면서 그 행복을 빌어주면서 한술 밥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가난하면은 밀가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와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너무 가난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말죽을 한 숟갈 주면은 말죽 준다고 거부하지 않아요. 그 말죽도 고맙게 받으면서 부처님은 하루 그 말죽을 먹습니다. 돌아와서. 근데 우리는 한번 그런 부처님의 형색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명품을 가지면 그냥 명품을 못 가져서 속이 뒤집어져. 남이 비단 옷을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우리 부처님을 믿는 불자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비구계를 받을 때 이 가사를 받았어요. 제가 57년이 행자 생활 빼고, 우리 때는 행자 생활이 한 3년 했잖아요. 행자 생활 3년을 빼고 54년을 사는 동안에 비구계를 받고 나서 이 옷 이외에는 입어보질 않았어요. 요새 무슨 대종사, 종사 하는데 저 전혀 관념이 없습니다. 나 하나 비구라는 개가 가장 의리하다. 비구계 받았으면 뭘 더 받아. 나는 비구로 만족을 합니다. 이 옷 하나로, 이 장삼, 40년 된 장삼, 이 옷 하나로 만족을 하고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랑 좀 할까? 내가 불광보다 돈을 더 많이 쓸 거예요. 내가 불광 살림살이는 모르지만 내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할까봐. 월드머시 코리아. 저는 국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활동.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외국 가서 대학생들, 학생들 상대하다 보니까 60에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77이거든요. 76도 되고 77도 되고 그래요. 요새 나이 알죠? 그렇게 하는 거. 이걸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조금 했던 건 다 까먹고 몰라. 나가서 보니까 벙어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60에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제활동을 하니까 지금도 3시간 이상은 제가 영어 책을 봅니다. 내가 적고 보고. 근데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하면 까먹어. 까먹어. 그래서 지금은 나갈 때마다 노트에다가 새까맣게 영어를 써갖고 갑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하니까 안 보고 하지만은 제 노트 속에는 영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 정진 노력 없이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광사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근데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지만은 1년에 제 올드무시에서 소비되는 비용이 저도 까먹었는데 대충 이야기하면은 63억입니다. 많죠? 그런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송파에만 해도 제일 많이 써요. 송파에만 해도 제가 장학금 30명에게 매년 10년 동안을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다 강남 하면은 송파 하면은 부촌이라고 소문났지만 구청에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 밥새끼 먹고 살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스님, 제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송파에만 어린이집 150명짜리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소용되는 어쨌든 월드무시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몇십억대요. 또 별도로 3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뭐 다른 데는 얘기 안 합니다. 송파니까 송파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줄기는 뭐냐? 아이들이에요. 그 다섯, 여섯 살 먹은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면은 그것도 저는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옷만 입고 가서 애들이 무서워서 달아나는데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은 줄을 서요. 무슨 줄을 서? 막 줄 서서 나보고 그네 띄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깨 탈골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한없는 즐거움입니다. 아, 포교, 보살행,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모든 마음을 낮추어 가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저녁에 누워서 아, 행복하구나. 영어책을 들여다보면서도 아, 내가 나가서 스스로 통역을 통한 게 아니라 내가 말로 직접 통화할 때 아, 행복하구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아직 77살이나 되어도 77살 보여요? 안 보이죠? 젊게 살아요. 여러분도 젊게 살아야 돼요. 즐겁고. 왜?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게 희망이거든요. 모든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여차하면은 모여갖고 근데 늙어갖고 뭐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노래가 있어요? 옳지! 박수! 내 나이가 어때서? 죽을 때까지는, 숨이 다 할 때까지는 일체의 그런 것에 대한 비관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말로 아까 그 보디사트바 더즈나 베스트 해피니스 하듯이 그분이 또 뭐라고 했느냐? 어? Don't hesitate, go. 포기하지 말고 가거라. 포기하지 말고 가거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보살은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보살은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금강경에서는 대승 정중분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도 나는 한 중생도 건진 바가 없다. 왜? 상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의 서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시를 해도 노행무주, 보시를 해도
무슨 도시? 누드산 도시. 나라는 생각이 없이 도시를 살아야 해요. 그게 최고의 위대한 곳이다. 그 다음에 요실지견분 부처님 보살,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를 정확히 알아라 이거예요. 어? 불교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요실지견 아니야. 요실하게. 아무 흐트러짐 없이 불교를 바로 알아라고 그랬고, 이미 금강경에서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을 형색으로 서론 부분에 딱 써놓고 기청공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보살 서원의 말씀이에요. 대승 중종분 거기서도 핵심이 묘행 무주분 여실 지경분 그 세 가지를 알아요. 그렇게 알려면은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돼.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은 뭘 제일 먼저 독송을 해요. 오늘 또 와서 제일 먼저 독송한 게 모르지만 천수경 독송했죠. 천수경 아니에요. 근데 천수경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깨끗함을 바치는 이야기.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가봐. 그죠? 수리가 무슨 뜻이요? 어? 뭐 물건을 고친다는 게 수리요? 수리는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수리, 수리, 깨끗하고, 깨끗하고, 마수리. 마는 알죠? 크게 깨끗하게. 수수리. 그것을 반복해서 사바 깨끗한 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 사바. 여러분들 저하고 천수경만 한 6개월만 공부해도 아니 3개월만 공부해도 달라져요. 천수경 속에는 모든 보살의 서원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 인물의 보살이 누구예요? 천수경 속에? 어? 옳지. 합향관에서 대답이 잘 나오네. 관세음 보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우리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형색을 봐주시는 관세음 보살님. 내가 이렇게 되어 주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관세음 보살께 청원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한다 이 말.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괴로운 게 있겠어요? 어? 아니 신랑은 영감님은 아내를 절에 갔다 오면 우리 보살이 너무 달라지고 너무너무 순해지고 너무너무 검소하고 너무너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야 존경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 오는 우리 영감님 신랑이 절에 좀 다녀오더니 절에 좀 다니더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애틋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정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네? 아, 그 자리가 불국토라니까. 다른 데가 불국토 아니야? 10만억 서천으로 가서 불국토가 있는 줄 알지만 불국토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가 가르치는 게 뭐냐? 일체가 유심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잘 쓰세요. 보살같이 쓰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말 가장 깨끗한 것은 뭐가 없어요? 어? 안 들려.
아상이 없다? 그 아상이 없다는 말도 맞아. 근데 아상 이야기는 자꾸 했는데 자꾸 아상 얘기만 나오면 되겠어? 가장 깨끗하고 깨끗한 것은 흔적이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깨끗한 것, 무도상 곳에 흔적이 없어요. 주었으면 주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생심인데 보살 마음은 주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도 흔적이 없어요. 가장 위대한 것도 흔적이 없어요. 흔적 없이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흔적 없이 보살의 마음으로 가장 위대하게 이것을 아는 걸 깨달음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각. 스스로 자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여러분들 위대한 보살이 되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